아, 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일단 뭐 보시면은 노란색 판이지요. 자, 영화 범블비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범블비가 하나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신형 카마로입니다. 뭐 구형 또 제가 사실 디럭스 버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조카가 와서 네, 부러뜨렸어요 다리를. 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셨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피규어들이 뭐 디럭스 버전, 보이저급, 리더급, 휴먼 얼라이언스급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휴먼 얼라이언스급이에요. 휴먼 얼라이언스급이라는 거는 안에 사람을 실제로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주인공 샘 윗위키가 타고 있고 네, 1편, 2편의 그 여자 주인공 미카엘라 네, 이렇게 같이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휴먼 얼라이언스급은 뭐 거의 사운드웨이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저도 트랜스포머를 쉰 지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와, 원 나왔을 때는 진짜 막 열광했습니다. 막 미쳤어요. 너무 진짜 신세계고 지나다니는 자동차가 다 막 트랜스포머로 보였거든요. 근데 점점 2? 뭐 볼만했어요. 3? 아, 좀 과하다. 4? 어? 5? 와. 그러면서 5편을 지났고 이번에 나오는 6는 아니고 트랜스포머의 스핀오프 격이죠. 범블비가 개봉을 합니다. 사실 뭐 기대 반 우려 반인데 뭐 한번 어떻게 해요? 기대해 봐야죠. 굉장히 뭐 탄탄합니다 차가. 네, 요 상태에서 네, 지금 얘네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얼추 뭐 자,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뭐. 샘 윗위키 같잖아. 이 범블비 자체는 이제 목소리 기능을 잃어요. 실제로 자기 목소리는 없고 뭐 라디오나 이런 음악으로 이제 감정 표현을 하죠. 변신 한번 시켜볼까요? 보면은 뭐 예, 많이 안에 뭐 있습니다.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뜯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와, 나 오랜만에 만지니까 잘 모르겠다. 바퀴를 여기 열어줘요. 바퀴를 열어준 상태에서 팔도 살짝 빼줘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 이렇게 돌려주고 열어주고 돌려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들려야 돼요. 접는 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얼굴이 나오게 되죠. 얼굴이 나오고 자, 여기서 꺾어줍니다. 꺾어줘서 여기에 고정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범블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를 꺾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꺾어줘야 이런 식으로 뒤에는 조금 등짐을 좀 지고 있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표현이 되어 있고 조금 뒷밑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이걸 꺼내면 이런 식으로 요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포인트 범블비가 이제 전투 모드에서 요거 탁 내려주면 요렇게 아 멋있는 네, 포즈 역동적인 포즈. 네. 자, 다음 이제 요 녀석입니다. 야, 요 범블비.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범블비예요. 보면은 이제 카마로가 아닌 비틀이죠. 네, 범블비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 아. 일단은 스튜디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여기 번호가 있네요. 잠깐 18번이 일단 있다라는 거는 앞에 17개가 지금 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못해요. 다는 못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아, 오. 야, 요건 좀 센스 있네. 요게 요런 식으로 그 안에 디오라마 딱 해놓을 수 있게 그냥 박스인데 이 박스를 그냥 버리지 않게 또 이렇게 해놨네요. 네, 설명서 들었고요. 자, 그리고 부속품은 뭐가 들었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블레이드, 네, 그다음에 이런 총,
그다음에 헤드가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마스크네요, 마스크. 이거 꽂으면 마스크가 되게 그 본체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보컬이에요. 우와! 이거 보세요. 오! 예뻐! 뒤에도 등짐을 좀 한짐 지고 있지만 오, 예쁩니다. 예쁩니다. 뭐 관절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뭐 이런 거야 뭐 움직이는 게 뭐 일도 아니지 뭐. 오, 거의 이거 앞발차기도 이만큼 되고. 네, 요것들에 대한 이제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기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열고 올리고 열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등짐을 풀어주면서 뭔가의 이제 비틀의 위에 모형들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얘가 안으로 들어와주고 다리 들어온 상태에서 얘를 좀 접어서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닫아주는 느낌이에요. 얘를 이렇게 닫아주고. 네. 그럼 벌써 지금 위에가 거의 지금 네. 이 다리들만 안으로 좀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아,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이런 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줍시다. 돌려줍시다.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오오 너무 귀엽다. 그렇죠? 요만해요.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와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굴러갈 것 하고 이렇게 굴러가고 다시 한번 로봇을 변신시켜 볼까요? 이 상태에서 조금 속도가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아닙니다. 요거 여기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와, 자 이렇게 하면 이 헤드가 이렇게 빠지면 대신에 얘를 여기다 껴줍니다. 이렇게 헤드를 꽂으면 오, 이번에 나오는 또 전투 마스크는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인가 봐요. 칼은 여기 채워주면 되고 이 총은 이 상태에서 빼고 얘를 그냥 꽂아주면 아, 또 이런 느낌의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아,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도 해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격대는 3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가져와 봤는데 아, 요거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그냥 버튼이어서 이거 우연히 눌렀다가 움직이잖아요. 이건 이제 DJ 범블비래요.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는 보면은 그냥 이제 변신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도색도 좀 더 장난감스럽고 네, 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누르고 이제 소리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상훈 해볼게요. 이상훈? 이상훈? 들리세요? 잘 못 들었어요? 상추 해볼게요,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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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볼까요? 바보. 바보. 미쳤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뭐 이제 바꾸면 속도가 빨라지고 왼손을 들면 이제 음악이 바뀌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큰 차이는 지금 못 느끼거든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신난다라는 거죠. 신나게
마지막으로 사랑해 해줄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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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특한 DJ 범블비를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파워 차지 범블비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뭘 봤냐면은 여기 일단 변신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변신이 된다라는 거에 좀 네, 느낌이 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게 디자인이 보면은 지금 얘랑 뭐 똑같잖아요.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아, 큽니다, 큽니다. 어떤 기믹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오, 이런 식으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를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아, 일단은 뭐 여기는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아, 여기 칼도 나오겠네요. 짜잔 하면 블레이드. 이게 지금 범블비의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무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건전지를 하나 넣어주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건전지 넣는데 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 뭐 건전지 하나 넣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자,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얘를 오케이. 와, 엄청나게 큰 느낌의 범블비가 나올 것 같은. 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변신을 좀 넣어주고. 와, 이거 크니까. 와, 씩씩하다. 이거 크니까 뭔가 느낌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달리고 싶다고 막 난리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설명서 꼭 보긴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대충 이제 뭐 느낌들이 있으니까. 네, 느낌 아니까 거의 완성이 됐고. 자, 스타를 일단 불사를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돌려서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우와, 알았어, 알았어. 아, 신기하다. 아,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사이드 미러가 하나가 없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또 뭐 왜 없는지 또 영화 보면 뭐 나오겠죠, 뭐. 자동차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자, 여기서 뭐가 있나? 뭔가 이제 가려고 하는 느낌. 소리가 나고 여기 라이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엄청 큰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범블비의 헤드 되겠습니다. 와, 이제 헬멧이에요. 쓸 수 있는.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뭐가 블루투스 기능이 돼 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범블비 헤드. 네, 이런 느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립을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와, 귀엽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인가 본데? 그치? 이렇게 해서 좌우 올렸고요. 귀 여기다 꽂아주고. 귀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꽂아줍니다. 아, 이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마지막. 이렇게 꽂아주고 뒤를 딸깍 해주면 범블비 헤드가 완성됐습니다. 야, 이 상태에서 자, 머리에 맞게 요걸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조금 작은가 봐. 나는 이걸 빼야 되겠다. 얘를 이제 여기 안에 꽂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꽂으면 저는 이제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건 버릴게요. 이건 뺄게요. 자, 안에를 보여드리면 뭐 안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코 받침대, 네, 보이는 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렇지, 그렇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범블비인데요.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기믹들.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The bell rages on. 와,
불이 들어오고. 와우. 이런 다양한 기믹들. 자, 이 뒤에 버튼 누르면 이제 말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앞에 걸 누르면 또 You'll never work in this town again. Decepticons. 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런 식으로 또 이걸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범블비 다섯 종류 보여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Why, y'all?